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알버트파크에 나왔습니다. 알버트파크의 12월 풍경을 스마트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좀 불어서 바람 소리가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최대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파크 쪽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클락 빌딩, 클락 타워입니다.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의 클락 타워 풍경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고요. 햇살이 보였다가 소나기가 내렸다 하는 변덕스러운 오클랜드 날씨입니다. 보이시나요? 잔디밭에 누워서 잠이 든 사람인데요. 참 평화로워 보이죠? 비둘기들이 먹이를 줄까봐 사람들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날아듭니다. 참새까지요. 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사각모를 쓴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고요. 스카이타워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또 벤치에 앉아서 평화로운 오후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간 어린아이들이 나무 위에서 놀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 어머님께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자, 뉴질랜드에서는 저렇게 큰 나무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한국에서는 나무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는 글이 많지만 뉴질랜드에는 웬만하게 꼭 보호를 해야 되는 나무 이외에는 나무 위 아이들이 올라가고 그네도 뛰고 그럽니다. 우거진 나무 아래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날 때인데 벤치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서 그늘을 만들고 있는 잔디밭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작은 동상이 있네요. 동상에 대해서 이렇게 동판에 글이 새겨져 있고요. 좀 더 가까이서 찍어봤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먹을 물이 있습니다. 식수가 있어서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물을 마시면 됩니다. 어마한 나무입니다. 밑둥이 바닥으로 길게 뻗어 있고요. 나무에 보니까 이런 나무 열매도 열려 있어요. 12월의 한가로운 알버트 파크 풍경을 스마트폰 영상에 담았습니다. 코리아 포스트 기자 노영래입니다. 감사합니다.